이박사 아카데미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새겨 내 운명을 바꿔보자. 네, 오늘의 글입니다. 소유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버리려고 하면 얻을 것이다. 소유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버리려고 하면 얻을 것이다. 법정입니다. 네,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법정 스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일반 사람들이 참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죠. 소유하려고 해야 얻는 것이고, 버리려고 하면 잃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소유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버리려고 하면 얻을 것이다. 이 거꾸로 아니냐? 이렇게 다 생각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유가 있는가?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소유라는 이 개념이 있는가? 내 것이다라는 게 있는가? 요거 잘 생각해 보자. 영원히 내 것인 것이 있는가? 물건이든 사람이든 지식이든 모두 다 잠시 내 곁에 왔다 가는 것. 잠시 내 곁에 왔다 가는 것. 죽음으로 모두 사라진다. 네. 동의하시나요? 예, 당연히 다 사라집니다. 예. 지금 우리가 물건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고 지식을 얻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영구적인 건가요?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잠시, 뭐 잠시 내 곁에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모두 사라집니다. 원래 없는 소유에 집착할수록 많이 잃을 수밖에 없다. 핵심은 뭐냐? 원래 소유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식 체계가 맞는 거고요. 이 자본주의 체계가 그걸 인정해 줄 뿐입니다. 원래 소유라는 개념은 없다 합니다. 이 세상 만물에 소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법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니까 당연히 있다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진실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괴롭다. 당연히 괴롭죠. 역으로 무엇 하나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이 된다. 이거는 이제 존재론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존재론적 가치관. 소유론적 가치관이 아니라요. 존재론적입니다. 그냥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물건들, 사물들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다.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내 것이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요, 다내 것이 됩니다.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요거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요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소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요 핵심은요, 소유하려 하면 잃을 것이고 버리려고 하면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손에 많이 비유를 하죠.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할때 움켜쥐면 스럽게 얻을 수 있나요? 못 얻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펴야지, 즉 내가 손에 잡고 있는 걸 버려야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돈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돈을 막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막 집착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나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냥 쿨하게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연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여자를 만들겠다라는 집착으로 막그 하는 사람들, 소유하려는 사람들, 진짜 소유가 되나요? 여자들 그런 남자들 싫어합니다. 남자도 그런 여자들 싫어합니다. 나 도망가죠. 쿨하게 내 일을 가는 사람, 쿨하게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죠. 굳이 내가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그게 원리인 거죠. 원리. 하여튼 집착, 핵심은 집착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이다. 이 집착만 놓으면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얻을 수도 있다. 집착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데, 집착을 놓으면 놓을수록
가까워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으라 생각을 하고요. 마음다짐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글을 같이 세 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버리려고 하면 얻을 것이다. 소유하려 하면 잃을 것이요. 버리려고 하면 얻을 것이다. 소유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버리려고 하면 얻을 것이다. 법정이었습니다. 놀아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